제일 문제가 바이러스 계통 칼라병입니다. 첫째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죠. 우리 밭은 지금은 큰 무리가 없어요. 항상 평년작 이상을 지어요. 저는 안동시 북포면 물란리에서 고추 농사 짓고 사는 강대헌입니다. 중학교 졸업받고 농사 짓는 게 고추 농사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농사 짓었긴 약 한 50년 봐야 안 되겠나. 전에는 이런 병해충은 큰 걱정이 없었어요. 산재가 제일 큰 병이었었고 담배 나방이 걱정이었는데 요사이는 칼라병하고 바이러스 계통 때문에 제일 힘들죠. 농사 짓는데 이건 뭐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는 안동지방 우리 북부지방에는 역병 이런 거는 오지도 안 하고 푸마른 병도 안 생기는데 제일 문제가 바이러스 계통 칼라병입니다. 한 4년 전부터 이제 그 칼라병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. 첫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죠. 그래서 이제 경농하고 이야기가 이게 뭔 병이냐 그러니까 칼라병이다. 칼라병은 왜 오느냐 물으니까 총체벌레가 매개충이 돼가 온다. 육묘상에서부터 이제 그 총체벌레를 잡고 예방적으로 파멀드라는 약을 권하더라고요. 그래서 파멀드를 한 2, 3회 정도 관주를 하고 경농에서 나오는 캡틴이라는 약이 그 총체벌레 잡는 데 기가 막히는 약이 있어요. 그 약을 이제 살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모상 관리를 하고 봄밭에 나와서도 파멀도를 한번 줘요. 총체벌레 잡는데 캡틴하고 이렇게 쳐요. 우리 밭은 지금은 큰 무리가 없어요. 항상 평년작 이상을 지어요. 그래서 이제 고추 쪽으로 해가지고 소득면도 저희 같으면 농사를 좀 꽤 짓는 편인데 3분의 1 이상 소득을 차지하죠. 요사이는 그 농약 산하 그 다음에 또 이 회사에서도 상당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기술은 거의 평균 점수 이상이에요. 지금은 이제 병해충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. 7월 초순 되면 이제 담배나방 한번 잡고 진딧물 잘 잡고 추비 잘 주고 탄저 잘 잡고 그렇게 되면 뭐 농사 땡이죠.